종이 오일. 이거는 이마트에서 사온 오뚜기 고르곤졸라 피자야. 이걸로다가 명품 피자를 만들어 볼 거야. 이게 그 고르곤졸라 그 치즈야, 치즈. 까뭇까뭇한. 이거 이마트에서 얼마 주고 샀는데? 5,000원인가? 5,000원짜리 피자로 만드는. 5,000원짜리 피자로 3만원짜리 피자 만들. 여기다가 이걸 더 얹는 거야. 무슨 치즈지? 이거가 아니라 설명을 해주세요. 모짜렐라.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를 조금 더 얹고, 굽기만 하면 끝. 아. 아, 그러면 이거 보면 3만원이 된다고요? 아직 조금 기다려봐. 너무 많이 얹으면 치즈를 고르곤졸라 이 치즈 위에 이걸 너무 많이 얹으면 일 끌어 넘어. 그러니까 적당히. 오케이. 이렇게 됐어. 과연 어떻게 될지. 몇 분 구워야 돼요? 치즈가 녹아서 노릇노릇할 때까지만 구워주면 됩니다. 오븐은 각자 성향에 맞춰서 알아서 사용하는 거니까. 뭐가 루꼴라야? 이거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뭐다? 고수? 고수. 아, 고수. 고수꽃도 찍어. 고수꽃? 그러면 이거는 아름다운 핑크는 수국. 이게 베트남 쌀국수에 넣어먹는 고수? 어, 베트남 쌀국수. 이거는 수국. 근데 이제 이게 뭐냐, 루꼴라인데 이게 루꼴라가 너무 늙었는데 좀 여들야들한 걸로. 자, 루꼴라 좀 샜다, 샜어. 자, 루꼴라를 써. 루꼴라 꽃이 원래 하얀데 노란 루꼴라야. 이거는 꽃이 오늘 루꼴라 다 먹겠네. 다 먹어야지. 그냥 두면 더 너무 늙어. 오! 이게 루꼴라 꽃이에요? 원래 루꼴라가 로켓이라 그래서 하얀데, 이거면은 노래. 아, 이 노란 꽃이 루꼴라 꽃. 꽃은 조금 볼품 없네. 원래 로켓이라 그래서 하얀데, 이 꽃은, 이 루꼴라는 좀 종류가 틀린 거래. 오케이. 뭐? 다시. 루꼴라. 여기 흰줄 하나 갖다. 루꼴라 씹는 맘이 딸렸어, 많이. 됐어, 갈게요. 물기 제거. 물기 제거. 그래서, 똘똘똘똘, 그래서, 촉. 끝! 아, 사진. 사진 찍었는데? 사진이 아니야. 동영상을 찍어놔야지. 껐다가 또 익을 때 꺼 찍어. 다 익었네. 그러면 이건 땡. 어때? 뭐야? 짜잔. 색깔 죽이는데? 자, 피자 칼. 가져가, 저쪽으로. 내가 피클 만들 거야. 오이는 즉석 피클을 만들 거야. 오기 냄새. 자, 이제부터 즉석 피클 간장을 붓겠어요. 이거 뭐냐면 피클 간장을 미리 해놓는 거야. 설탕, 식초, 간장.
다 된 거예요? 응. 오. 피클 잠깐 다 된 거야? 쉽지?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생물이니까 이 피클 간장이 이제 같이 찍어 먹으면 돼. 됐어. 완성. 완성. 짠. 방금 전에 뽑았던 누꼴라. 아, 꽃도 있네요. 꽃도 먹어도 돼요. 아. 비주얼 나옵니까? 네. 자, 쇠를 잘라봅시다. 오. 하면서 촉촉하게. 됐어, 끝. 피자 시식. 먹어보겠습니다. 덜덜 떨지 말고. 하고. 근데 누꼴라를 올려. 누꼴라를 올려. 그래서 돌돌 말아요? 한 번만 접어. 아, 저기서부터 말아. 그래. 맛있어. 끝내줘. 응. 아, 진짜 이 누꼴라 향이 어때? 쌉싸름해. 쌉싸름해요. 근데 치즈랑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아까 만든 오이지. 오이지가 아니지, 피클이지. 피클. 한국 버전. 오이는 무조건 오이지다. 오이지 맞지 뭐. 오이에 간을 하면 오이지야. 맛있어. 맛있지? 이게 이마트에서 사온 그. 오뚜기 피자? 오뚜기 피자. 진짜 맛있어. 다다귀 오이 피클. 화분에서 농사 지은 루꼴라입니다. 노란 꽃 피는 루꼴라. 원래 하얀 꽃 피는 루꼴라는 로켓이라 그래. 이거는 좀 종류가 다른 루꼴라예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아니, 이거 안 되는데. 꽃도 맛있어. 괜찮아? 구독자님들 한 입 드세요. 고르곤졸라 루꼴라 피자입니다. 너 엄마가 만든 루꼴라 피자랑 맛이 어때? 비교. 원래 오리지널 피자랑 다른 점은 도우가 오뚜기에서 나온 도우는 좀 두꺼워서 좀 과자 같은 느낌이 있고 예, 고르곤졸라 그 뿌린다는 치즈가 조금 부족해. 그건 나중에 할 때는 그 치즈를 더 얹고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먹는 거야. 아, 다음에는 진짜 오리지널 해줄게. 맛있게 드세요. 오뚜기 고르곤졸라 루꼴라 피자입니다. 유유한입니까? 유뚜기 이제. 유뚜기. 유뚜기의 유뚜기 피자입니다. 맛있는.